외모, 성품이 다릅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장벽을 넘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다르지만 하나가 됩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지켜나가는 우리 한국교회 또 프랑스교회 헝가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목적은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돌로 이루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프랑스 땅은 과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했던 땅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와 땀을 흘리고 헌신했던 땅입니다. 프랑스 교회 예배당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차고 넘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토록 영광으로 가득했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짊어지고 지성소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가슴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두 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나가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용하신 열방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자신만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존재입니다. 타자를 위한 교회, 세상의 문제와 아픔과 절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그리스도에게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이루고 세상을 살리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